한 개인이 NC소프트 50만 주를 순매수한 것과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시세 조종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절차에 돌입합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NC소프트에 대해 심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1일 NFT 사업 진출을 선언한 NC소프트 주가는 같은 날 시초가 60만 5천 원에서 종가 78만 6천 원까지 30% 올랐습니다. 이날 한 개인 계좌에서 NC소프트를 70만 3,325주 매수하고 21만 933주를 매도해 50만 주가량을 순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루 거래량의 25% 정도가 특정 계좌에서 나온 겁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해당 개인 투자자가 이달 선물 만기일이었던 당일 주식을 대규모로 매매하며 선물 투자 이익을 거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